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요 이제 얼굴하고 연결을 해주기 전에 이제 귀 부분 모양을 이제 두께를 좀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정면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뒷면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귓바퀴가 있고 안으로 이제 얼굴, 이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연결해 들어가는 부분이 보여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작이 돼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얼굴에 꽂혀 있는 느낌인데, 저희는 그 얼굴 부분하고 좀 연결을 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둥글게 귓바퀴 만들어주고 안으로 모양을 좀 만들어줄 거예요. 일단은 요귀 부분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 모양은 이제 여기서 조금씩 더 라인을 더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귓바퀴부터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얼굴 부분하고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라인이 연결해서 들어가는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중간에 면들이 하나씩 더 생길 겁니다. 중간에 면들이 하나씩 더 생길 거라서, 자, 일단 전체적으로 요 라인을 다 선택을 해서, 여기 라인을 선택을 해서 익스트루드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귓바퀴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귓바퀴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네들 앞쪽에 있는 애들은 앞으로 좀 내밀어 줄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는 거의 뭐 튀어나오지 않는 정도로 잡고 Y축으로 이렇게 빼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부드럽게 요 얼굴 옆면하고 연결이 되어질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두께가 좀 나타날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직 연결은 하지 마세요. 두께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자, 요런 느낌이 나게. 자, 이번에는 이제 뒤쪽, 여기 이제 두께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만약에 안경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 부분에 이제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자, 요 맨 앞쪽에 있는 요 부분 라인이 아니라, 요 모양 여기 위에 꺾여 들어가는 요 부분이 아니라, 자, 여기 그 다음 라인 요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제 귓볼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귓볼, 요 부분까지. 완전히 여기까지 들어가, 아니,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얼굴 옆면과 붙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익스트루드 누르고, 스케일, S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그리고 자, 얼굴면 쪽으로 GX 눌러서 좀 요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다음은 그냥 익스트루드 눌러서 X축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귀 여기 연결되는 부분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외형을 좀 잡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요 정도 모양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을 연결을 좀 시켜줄 겁니다. 연결을. 근데 이제 아직 연결을 시켜주기에는 뭐 정확하게 모양이나 라인 개수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냅으로 좀 이동만 좀 시켜주는 형식으로 좀 잡아줄 거예요. 자, 일단 요 몸통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요 서브 디비전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요거 꺼주고, 서브 디비전 꺼주고, 그 다음에 점을 여기에다가 좀 갖다가 연결을 좀 시켜줄게요. 일단 요 귀를 잡고 에디트 모드에서 점으로 스냅을 켜줍니다. 스냅. 그리고 나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얘도 그냥 이런 식으로 위치가 맞을 것 같은 부분들 이렇게 갖다 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빼줘야겠네요. 여기서 면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귀가 근데 저희가 지금 배치해 놓은 요 부분에 비해서 얼굴하고 너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일단 자, 요렇게 좀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야 이제 연결시켜 주기가 조금 수월할 테니까 살짝 떨어뜨려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연결해 주세요. 앞에도 붙여주세요. 앞에 여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구멍도 얼굴 구멍도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여기 꺾이는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붙여줍니다. 뭐점 개수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붙여 보죠. 그랬더니 안 맞네요, 그죠? 일단 가운데 냅두고 밑에랑 위에 맞춰준 다음에 중간 부분 그냥 얼추 비슷하게 얹어 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냥 얹어 놓을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요 부분. 사각형. 그래서 요 부분과 여기 잡고 F 눌러서 사각형 면 만들어주시고요. 사각형 면 만들어주시고. 자, 밑에도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 점이 뭐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얘도 사각형이죠, 나름. 그래서 요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뭐, 부처님 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모양 다 다듬어주고 나서 밑으로 더 빼주는 형식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여기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비어 있는 부분도 좀 이렇게 다듬어 줄게요. 여기 이제 점에다가 스냅으로 아까 붙여주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엣지 부분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엣지 부분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 요렇게 요 라인 선상으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간격 같은 것도 여기에 좀 맞춰서 일단 배치해 주세요. 선 정리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이 귀를 요 몸에다가 컨트롤 J, 조인 시켜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귀를 몸에다가 조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반대쪽에도 이렇게 생깁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쉐이드 스무스 요거까지 해주시면 일단 여기까지 자, 진행 먼저 맞춰놓도록 할게요. 자, 귀 다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연결이 됐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조인을 해놨어도 얘네 점을 보면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자, 요거 한 번에 일단 붙어 있는 점들은 한 번에 좀 연결을 시켜줄게요. 지금 전체 A를 누르면 이렇게 점이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M을 누르고 여기 by distance 요걸 눌러줍니다. by distance.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0.0001로 해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점들은 다 가서 하나로 붙는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잡고 움직여 보면요. 이렇게 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 중간에 있는 애들이 라인과 연결이 된 거는 아니에요. 라인과 연결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일단 놔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해서 자, 배치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점을 좀 이제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앞쪽 부분 볼 옆면과 붙어 있는 요 부분은 앞으로 좀 빼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막 겹쳐 있으니까 얘네들을 앞쪽으로 좀 이렇게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단 얘는 놔두시고 여기 옆에 붙어 있는 부분들 여기만 좀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얘는 놔두시고 여기 밑에 귀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빼주고 나서 이제 귀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얼굴 정면에 보면 요 이제 라인들을 요 점들을 이제 안쪽으로 좀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하는데 지금 여기 선택 툴, 셀렉션 툴 여기 이제 단축키가 W예요. W를 눌러주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바뀌죠. W 누르면 그래서 라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내가 클릭 드래그로 해서 움직여서 선택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귀 부분의 점들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줍니다. 한 번에. 그리고 나서 자,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근데 안쪽으로 넣어줄 때 밑에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밑에 부분도 지금 살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죠? 뭐 나중에 다시 빼주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 옆면이 부드럽게 좀 연결이 되게끔 살짝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요 정도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넣어서 요만큼 들어가졌죠? 보면은 귀가 이렇게 얼굴에 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붙여줬고요. 아래 귓볼 부분이 여기 이렇게 좀 붙으니까 이렇게 귓볼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좀 파여 들어갔죠. 그래서 얘네들 좀 밖으로 빼줄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 밖으로 좀 빼주세요. 일단 얘부터. 밑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갭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위쪽 부분도 좀 선정리만 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얘가 완전히 파여 있으니까 이런 애들 조금씩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라인 보니까 여기 구멍으로 빠져 있는 부분인데 굳이 라인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 라인. 자, 컨트롤 딜리트를 지워주면 자, 요 앞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이 옆면 부분은. 이제 뒷부분만 좀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죠?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두줄 있는 것도, 여기 두줄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잘안 나오네. 아, 여기 윗부분도 있네. 자, 일단 귀 연결해 주세요. 자,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윗부분 보면 제거 지금 여러분들도 요거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하고 라인 개수가, 라인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 되겠지만, 저랑 좀 다르다. 라인이 나는 여기가 하나가 더 있다, 두 개가 더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 방법 한번 보고 따라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일단 지금 제거 보시게 되면은 위에 여기 오각형 하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오각형. 얘도 여기도 오각형. 근데 여기 안쪽에 보면은 여기는 육각형이에요, 제 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얘를 연결을 하죠. 이렇게 여기로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안 빼고 짧게, 아이고, 중간에 요 점을 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양쪽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대각선. 그럼 요 부분은 선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 제거 같은 경우, 자, 위에는 여기 그냥 직선으로 위로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가다가 한번 이렇게 꺾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위로 연결을 좀 시켜줄게요. 위로. 그래서 루프 컷으로 여기다가 라인 하나 집어넣고, 라인 하나 이렇게 좀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점을 머지로 연결해 줍니다. 머지 S엔터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 여기도 지금 정리가 됐어요. 자, 정리가 됐으면 조금 둥글게만, 이 부분 조금 둥글게 보이는 부분들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얘도 지금 보면, 예, 네, 머지가 안 됐네요. 이렇게. 여기 밑에도 머지가 안돼 있을 테니까, 얘가 이렇게 머지가 안돼 있을 테니까, 요거 머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새로 생긴, 길게 새로 생긴 요 윗부분, 여기 라인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선 연결됐고, 요 부분,
요 밑에 부분. 자, 얘는 라인만 그냥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선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여기를 요렇게 줄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네 점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브 디비전 한번 넣어서 볼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 자, 이렇게 뒷부분 연결이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귀 아직 여기 파여 있는 이런 굴곡들이 아직 자. 너무 얇게 들어가져 있죠. 자, 다른데 모양 모델링 하면서 다른데 점이 선택이 돼서 엉뚱한 데가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귀 부분 모양 조금 더 이제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모양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도 안으로 더 파인 부분들 더 안으로 더 넣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지금 보면 귀가 굉장히 뾰족해요. 끄트머리가. 그죠? 요런 부분들. 자, 둥글게 모양은 잘 나왔는데 자, 요런 옆에서 앞에서 봤을 때 요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자, 두툼한 느낌이 안 듭니다. 너무 얇아요. 그죠? 그래서 라인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는데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다가 라인을 더 넣어줍니다. 꺾이는 부분들에다가 라인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Ctrl R 눌러서 라인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이렇게 더 넣어주고 스케일 잠깐 키워볼까요? 살짝 스케일 키워주고 다시 한번 서브 디비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봤을 때 모양보다 조금 더 둥글게 만들어졌어요. 자, 요런 방식으로 라인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얼굴하고 연결되는 요 부분이, 자, 이렇게 귀 모양이 조금 둥글게 모양이 들어가지니까, 여기도 완전히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잡혀있진 않아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형식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요 부분도 라인을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죠. 얘네가 들어갑니다. Y축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가 나왔다가
또 밑에 부분이 또 들어가죠. 이 부분들이 Y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형식으로. 자, 이런 형식으로 모양을 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모양을 울퉁불퉁하게, 그죠?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고, 모양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꺾이는 부분들에다가 약간 베벨 같은 느낌을 좀더 주셔도 되고요. 여기 어차피 끝부분 이렇게 더 이상 라인 집어넣으면 더 지저분해질 테니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 끝부분에도 요 꺾이는 부분 여기도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중간에 루프 컷으로 하나 넣어 주시고, 그리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귀 부분에 꺾이는 부분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씩 더 넣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뭐딱 진짜 엣지가 보이게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는 아닌데, 이 꺾이면서 요 둥글게 보여지는 요 부분들의 두께가 좀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도 라인이 굉장히 넓어서 라인 하나 더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귀가 너무 이렇게 밖으로 이런 식으로 진짜 이런 느낌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에 점들 잡아서 기울기로 또 지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기울기로 좀 해서 뒤쪽으로 좀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